네, 이번에는 제일약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제일약품이 안과 치료제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다고요? 네, 이제 제일약품이 노바티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인데 예. 노바티스의 안과 치료제를 도입해서 독점 판매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었고요. 이제 새로운 분야의 치료제 도입하면서 제일약품은 매출 1조 원과 흑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바티스의 안과 치료제 어떤 제품인지 좀 알아볼까요? 이제 노바티스는 제일약품에 엘라좁, 심브린자, 파제오, 파타놀, 파타데이, 아조프트, 뭐 듀오브라트, 듀오트라블 이런 것처럼 이제 녹내장 치료제와 결막암 치료제 구종에 대한 판권을 이전했습니다. 제일약품은 이제 이 품목들을 내년 1월부터 직접적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 생각이 그러면 이 노바티스가 직접 우리 시장 공략하면 될 텐데 왜 제일약품을 거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직접 팔아도 되는데 네. 네, 노바티스가 최근 신약 개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바티스 역시 글로벌 본사 방침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이번 안과 치료제 제품군에 역시 뭐 기존 판매하던 것을 좀 매출 자기네들 덩치를 줄이는 대신 네. 좀 자기네들이 뭐 라이선스 권을 얻겠다 뭐 이런 측면이고요. 이제 그래서 판매권을 넘기는 셈이고 셈인데요. 제일약품은 기존에도 이제 화이자의 자회사인 비아트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도 이제 같이 판매 계약을 맺어가서 잘 열심히 하고 있었던 만큼 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아홉 종류의 이 약품은 안과 치료제 부분을 판권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자, 이 정도면 실적은 어느 정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일약품의 최근 매출액은 이제 7천억 원 안팎으로 계속 기록 중인데요. 최근 3년 매출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6,900억 원 수준, 그다음에 2021년은 7,007억 원, 작년이죠. 지난해는 7,222억 원을 기록했는데 3개년 보면 7,000억 원 네, 좀 안팎이네요. 네, 네. 그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노바티스로부터 도입한 9종의 안과 치료제의 경우에 한 3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충분히 300억 원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올해 매출 예상액이 매출액 예상액이 이제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00억 원 이상이 더해진다면 8,000억 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노바티스의 안과 치료제로 8,000억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뭐 이 안과 치료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자체 개발을 통해서 영업 이익도 높일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제일약품은 최근 이제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 품목 허가가 기대되는 국산 3호 피캡 이제 위식 영유성, 궤양성 뭐 이런 것이 사용되는 용물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 개발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이제 개발 중인데 이것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계약을 새롭게 맺은 안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새롭게 하고 인력도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향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안과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이제 시장과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해서 뭐 네. 이익을 충분히 더 높게 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약품은 지난 2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아, 적자를 봤었군요. 네, 네. 적자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최근 1분기에 좀 흑자로 다시 전환하게 됐는데 뭐 올해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일약품 안과 치료제 관련된 사항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